네, 이 장소가 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이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바다가 바로 저희 뒤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5월에서 10월까지 높은 파도가 일렁이는 남렬 해수욕장인데요. 네, 전국의 서핑 동호인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기도 하고 호남 지역 최초로 서핑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린 곳이기도 한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관광지가 떠오르면서 고흥이 청정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과 청량한 파도가 절경을 이루는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서핑 동호인들이 부지런히 파도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남열 해수욕장은 해마다 5월부터 10월까지 남동풍이 강하게 불어 파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높은 파도는 서핑을 즐기기엔 최적의 조건입니다. 애기들 놀기도 좋고, 파도 타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파도가 세니까 파도도 튜브 수영 말고도 튜브 들고 파도를 탈 수 있어서 좋아요. 남열 해수욕장 주변으로 펼쳐진 557km의 해안선은 고흥의 자랑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내륙부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대면 관광이 떠오르는 요즘 해안 경관을 감상하며 드라이브를 즐기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바다를 감상하다 보면 저 멀리 눈에 들어오는 섬들.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불리는 연홍도는 그림과 벽화를 보면서 휴식을 즐기기에 적격인 곳입니다. 전라남도 민간정원 1호로 지정된 숙섬. 난대 원시림의 울창한 숲과 사계절 꽃이 피는 섬으로 손꼽힙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파령산 편백숲입니다. 전국 최대 면적의 편백숲인데 수령 100년이 넘은 편백나무가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숲으로 한 발 내딛기만 해도 강하게 느껴지는 피톤치드 샤워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관광객들에게 건강한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트렌드가 안전, 건강, 힐링 중심의 관광으로 변화됨에 따라 우리 고흥이 가진 관광 매력이 이와 부합하여 방문객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내륙부 해안선 557km 해양 경관과 어밀조밀한 230개 섬들의 조화경은 고흥에서도 해외 관광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고흥군. 코로나19로 비대면 관광이 떠오르는 가운데 전남 대표 청정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